점점 더 깊은 구멍속으로 들어가는 스토리 게임. 아, 방제 바꿔달래? 아, 잠깐만요. 이거 왜 전체 하면 안 되는데? 됐다. 릴리의 우물. 좌측 상단에 프레임 두 개가 겹쳤는데? 조금 불편한데? 어, 됐다. 자. 화면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닌가? 자, 시작해봅시다. 춥고 비 오는 날의 타바치 가정. 당신은 릴리. 릴리는 9살의 어린 순박한 소녀입니다. 당신은 수수한 집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춥고 비 오는 날에 아빠가 물건들을 싸는 동안 당신은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전체 화면 화면비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화면비가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다시, 춥고 비 오는 날의 타바치 가정. 당신은 릴리입니다. 릴리는 9살의 어린 순박한 소녀입니다. 당신은 수수한 집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춥고 비 오는 날에 아빠가 물건들을 싸는 동안 당신은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아빠는 야간 수업을 위해 일하러 가야 합니다. 릴리는 착한 아이야. 때문에 아빠는 아빠가 없는 동안 당신이 얌전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빠는 떠나기 전에 핫도그를 만들고 비옷과 치즈를 포장해 두었습니다. 아빠는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당신의 핫도그에 치즈 소스를 붓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무지한 채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빗소리가 귀에 켜져 잠은 쏟아지고 아빠는 릴리를 재웁니다. 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의해 잠에서 깹니다. 릴리. 그 목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침대 옆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비와 어둠 사이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 당신은 더 가까이 듣기 위해 창문을 조금 엽니다. 제발 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우물. 누군가가 우물 안에 있습니다. 원래 매달려 있던 밧줄이 사라져 있습니다. 릴리는 착한 아이이므로 도우러 가야 합니다. 지시문을 읽겠습니까? 방향키로 릴리를 움직인다. 또한 마우스로 클릭하여 릴리를 움직일 수 있다. 터치스크린일 경우 화면을 터치하면 릴리가 움직입니다. Z와 스페이스로 오브젝트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오브젝트와 구조는 메뉴를 사용해야 합니다. ESG는 X키로 메뉴 화면을 엽니다. 물건을 선택하여 수집한 물건들을 액세스합니다. 아이템을 선택하여 릴리에게 사용함으로써 릴리는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잠깐만요, 저코좀 풀게요, 님들. 말안 하고 풀면은 또 어디 갔는데 자리 비웠다고 지랄할 거면서 또 말하지 않고 해도 좋았지 않았을 거이 지랄하고 있네. 나가. 아. 아, 가래가 왜 이렇게 끓냐? 아, 됐다.
네, 됐습니다. 몇몇 아이템들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니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건, 밧줄, 열쇠, 파일. 물건은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는 데쓸수 있습니다. 대부분 물건 하나에 다양한 용도가 있으므로 다양하게 사용하십시오. 밧줄이 있어야 111로 우물로 내려갑니다. 더 많이 있을 경우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밧줄이 좋진 않습니다. 일단 밧줄이 모이면 우물에 내려갈 때까지 다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열쇠는 그냥 열쇠입니다. 열쇠는 맞는 문을 열어주면 사용은 무한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은 노트편지 책입니다. 적어도 밧줄이 하나는 있어야 레일리가 우물 밑으로 갈수 있습니다. 재료의 질과 길이는 강화의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릴리가 한번 우물에 빠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드엔딩을 볼 수도 있다는 거네. 당신의 뜨개질 바구니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것도 가져가 볼까? 실덩이가 얼마나 큰지 아마 긴 밧줄로도 쓸수 있을 것이다. 밧줄. 아빠가 주말에 가져온 영화를 기억합니까? 제스들이 시트로 탈옥하는 영화 말입니다. 밧줄? 시트도 괜찮지. 오민영은? 다락방 악취. 비는 그에게 좋지 않다. 램프. 이것도 가져갈까? 안 되네. 열쇠 필요하고 여기에는 방 밖으로 나가보자. 응? 야, 무슨 집 구조가? 욕실 뒤에 방이 있냐? 뭐야 여기 집 구조 왜 이래? 질병 확산 방지 및 치아 청소에 조력자.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시죠? 아빠 방인가 봐. 옷. 난 공급소라는 곳에서 받은 영수증이 있다. 읽겠습니까? 20 아멀CR. 뭐라는 거야? 한동안 주문을 받지 않은 너무 많은 관심사로서 뉴스를 봐. 뭐 살인사건 그런 데 연관돼 있는 건가? 키패드가 달린 금고가 있다. 6개의 비밀번호. 아빠 옷. 양말과 벨트로 채워져 있다. 모두 완벽하게 접혀 있다. 가져갈까? 아빠의 벨트도 밧줄로. 흰 팬티가 가득 있다. 이것도 밧줄로 쓸수 있지 않을까? 속옷은 안 돼?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아빠 이불. 뭔 소리야 이거? 비점이 이래. 아 됐다. 이 책은 당신이 사는 지역의 식물에 관한 책입니다. 버먼트 주. 위치한 특별한 식물에 대해 한제 가이드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거스 베르가모트. 어린 시절부터 머시깽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다양하고 독특한 식물들을 연구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식물들 중 다수는 생태계에서 독특하고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식량 담당자들에게 많은 용도를 제공합니다. 다른 식물이나 곰팡이 생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어떤 것이든 제대로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이를 찾는 누군가 아 동안 누군가의 개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시깽이의 성인한 거주민은 그 어떤 무스보다도 심합니다. 일단은 이것들에 대해선 제쳐두고 이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흔한 표본들을 살펴봅시다. 나무. 발견된 대부분의 나무는 주변 지역의 나무와 동일합니다.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가 많이 자라납니다. 이 지역의 특이한 나무들 중 가장 흔한 것은 님프 흉내내기 나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작나무처럼 보이지만 몸통 밖으로 암컷 휴머노이드 형상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역시 이것은 실제 님프 따위가 아닌 그저 영혼 없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숲에서 길을 잃거나 살해된 후 시신이 숲에 유기된 여성들의 영혼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머시깽이의 나무에 일종의 흔적을 남기고 몸의 모양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나무는 톰트리입니다. 툼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휴머노이드에는 무해하지만 이 나무는 어린아이들과 애완동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덤나무는 보통 개간지 중앙에 있는 죽은 속이 빈 참나무처럼 보입니다. 마주치는 대부분의 작은 동물들은 나무의 많은 터널로 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함정입니다. 툼트리는 잎이 없기 때문에 터널 안에 분비되는 타르 같은 수액에 갇힌 동물들을 소화시킴으로써 영양분을 얻습니다. 이 동물들의 죽음은 느리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이 소화되어 죽는 대신 탈수나 기어로 먼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끼는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이 나무의 수액에 갇히게 된다면 일반적인 가게에서 산 식기 비누는 수액으로부터 피부를 분리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릴리방이 여기 있고 아빠방이 여기 있고 아니네. 아빠방은 없네. 열쇠 있다. 저거 가져가자. 이거 의자를 다시. 이건 뭐지? 헛간 열쇠. 아빠 앞으로 온 편지다. 친애하는 토니에게 이 편지가 너에게 잘 도착하길 바래. 어머니 집에서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어머니가 양돈 농장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대.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너랑 릴리에 대해 물으셔. 특히 네 연구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대. 네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게 기쁘시대. 언제 엄마에게 샘플을 보내줘. 메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앞으로 1년 동안 농장에 머무를 거야. 허락만 한다면 가는 길에 네 집도 방문하고 싶어. 시간 내줘서 고마워. VIC. 다른 건도 없어 보이죠? 일단 저기 헛간? 아빠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네. 헛간 열쇠를 얻었거든요? 전화. 여기는 헛간 열쇠. 일단 여긴 우물인데. 타이어? 내 손으론 풀 가망이 없단다. 옵션에서 필터를 끌 수 있다고요? 감성이 죽은 것 같은데? 이게 나은 듯. 우편함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편물이 없습니다. 돌 가져가지 말자. 헛간이 어딨지? 우물 뒤편에 있나? 여긴 것 같은데? 당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누군가를 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워 그런 거 아니야? 석재 위에 이상한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은 좁아 보이며 깊이는 대충 5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리네. 절단기. 낡고 망가진 둔기가 구석에 녹슬도록 남겨져 있습니다. 냇가에서 떨어뜨리면 망가진 것이다. 이것도 가져가 볼까? 들면 죽을 것 같다. 뿌리덮개. 정원 가꾸기에 사용된다. 여기 이거 밧줄 아니야? 이것도 밧줄로. 여기 가위도 있는데? 가위? 어린이가 다루기엔 위험한 물건입니다. 가위도 가져가자. 보기.
이쪽은 더 뭐 볼 거 없을 것 같죠? 보면은 아까 이걸로 저거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 고사리 손으로 못 푼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끊어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거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자. 물건 절단기. 잠깐만, 밧줄과 금속의 차이점. 가위? 오케이, 여기도 밧줄 하나 구했고, 나머지는 절단기. 절단기를 쓸 때가 필요한데, 절단기는 어디다 쓰는 걸까? 여기다가 절단기를 써볼까? 아빠가 색을 사놓겠지? 여긴 뭐지? 큰 봉지에 담겨져 있는 육포다. 봉지는 꽉 차있지만 아빠는 육포가 언제나 비싸다고 얘기하신다. 육포를 가져가자. 아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새싹은 악마의 식물이다. 왜지? 가져가자. 안돼? 육포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뱀은 불법적인 선물이었다. 여기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나? 아빠가 왜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것도 바다 거북 스포겠지?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응급실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다치게 된다면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가위를 써볼까 여기도? 가위 안되네. 비밀번호를 찾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어디서 찾는 걸까? 내 방에 내가 안 본 게 있었나? 이거 고민형 갈라볼까? 지금은 열 수 없다라. 이것도 절단기. 안 되네. 이쪽 방 안 가봤나요? 바깥이네요. 오래된 충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노출이 되어 있는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밧줄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깁니다. 저걸로 밧줄 쓰면 안 될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일단 내가 한번 내려갔다 올라와 볼까? 내려갔다가 올라와보자. 밧줄을 만들어. 된 거 아니야? 한번 내려가봐. 밧줄이 삐걱거린다. 뭔가 잘못되어. 야, 얼마나 깊길래 이 시간 동안 떨어져? 떨어지면서 당신은 운 좋게도 머리부터 척추에 직사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구더기가 자리잡기를 기다리며 뒤틀리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누워있습니다. 아, 잠깐만. 내가 뭐 챙기면 안 될 걸 챙겼나 본데? 조언, 좋은 밧줄과 나쁜 밧줄은 릴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뭘 들면 안 되는 거지? 하나하나 테스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덩이를 밧줄로 쓰면 안 되는 건가? 실뭉치가 아닌가 봐. 일단은 내 침대 시트. 침대 시트는 튼튼하잖아. 한 칸만 내려갔다 와보자.
그리고 또 밧줄로 쓸 거 있었나? 나 은근 많이 주운 거 같은데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겠네. 다락방이랑 다락방이 있네. 근데 여기 다락방은 어디 있지? 열쇠가 있는 거 보면 다락방도 있다는 건데. 한번 내려가 볼까 여기? 내려가 봐. 일단은 그 침대 시트는 통과. 밧줄이 끝났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는 마치 만약에 가위를 내가 가져가야 되나봐. 게임 멈춘 것 같은데? 잠만. Don't look up. 나 지금 밧줄 몇 개지? 밧줄 시트 하나. 여기 가보자. 일단 이 가위가 방금 손에 들고 있었던 가위란 말이야? 이거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가져가고, 절단기 가져가. 명백한 줄이 굵고 튼튼해 보입니다. 이것도 가져가자. 이거 튼튼하대.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여기 이거 가위. 나머지는 잠깐만. 여기 근데 바깥쪽에도 맵이 있지 않을까? 여기 길이 있는데. 없네. 없어. 근데 절단기 버릴 방법이 없는데. 이거 못 버리잖아. 물건 버릴 수 있어? 못 버려 이거. 들면 들어야 돼. 근데 맵이 많지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전화를 걸 수 있거나 그런 것도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못 찾는 힌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육포도 가져가. 이거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배고플 수도 있잖아. 우물 밑바닥까지 갔는데 사람이 있었어.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날 죽여. 그럼 어떡해? 난 살 수 없잖아. 내려가 보자. 올라갈까? 뭐 있는데 여기? 밧줄이 끝났다. 내려가는 길은 끝이 없어 보인다. 근처에 있는 램프가 저절로 켜졌다. 지금 당장이야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당신은 빛을 빼내기 위해 고리에 손을 뻗어. 이건 그냥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 지능이 낮은 거 같은데? 조언, 게임이 너무 어려울 경우 온라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키키키? 키키키?
어야. 당신이 약을 만들어 변기를 꽉 차겠을 때든 실뭉치를 풀어 구멍을 가득 메웠을 때도 변기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변기를 들여다보느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역겹다. 약? 약을 만든다는 게 뭐지? 아빠 벨트를 좀 먼저 가져가자. 아빠 벨트 중요할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열쇠 가져가야겠죠? 열쇠 가져가는 과정이 너무 귀찮네. 이 과정 너무 귀찮은 거 아니냐? 샤워커튼 안 떼지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어둡다는 거 보니까 저기 램프를 들고 가야 되나 봐. 어, 여기 꽃도 있네. 잠깐만, 이거 가져가자. 이거 안 되네. 바위를 아래 떨어뜨려 볼까? 바위를 여기다 떨어뜨려 보자. 안 되네. 그냥 있는 건가 봐요. 일단 가위 가져가면은 안 자르는 것 같거든? 어? 잠깐만, 곤란한 덩굴을 자르는데 쓴다는데 이거? 덩굴을 자른다. 이거 곤란한 덩굴처럼 보이지 않아? 아닌가? 일단 여기 있는 이것도 좀 튼튼하거든요 지금? 연장코드도 튼튼했어. 다리에 있는 밧줄? 어 맞네? 여기 하나 끊어져 있네? 오 뭐야? 아 이것도 끊을 수 있었네. 밧줄이 있었구나 여기. 처음 봤습니다. 지렸고요. 저런 게 있네. 여기서 가져갈 거 6포밖에 없고. 토마토, 콩, 햄. 어. 뱀은 불법적인 선물이었다. 의자요? 의자 안 옮겨지던데? 어, 안 돼요, 이거. 어, 나머지는 어딨냐? 이거 안 잘라지던데. 지금은 열 수 없지만 언젠가는 열 수 있대. 이것도 가져갈까? 변기에 실뭉치? 근데 이건 밧줄 만드는 데만 쓰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상호작용이 되는 물건이 따로 있어. 여기 밧줄은 여기다 못 넣어. 어, 안 넣어줘 여기. 이거 해볼까? 예? 안 되네. 식물 가위로 자르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 이것도 가위로 잘라보자. 안 되네. 아파 시트 자르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되지 뭐. 그냥 가위로 집안을 조져놓자. 어. 난 착한 아이니까. 우물 속에서 곤경에 처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니까. 난 그를 구해줘야만 하니까. 우리 집 집안 살림이 개 박살이 나든 뭐를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 착한 아이니까. 이 바닥에 있는 이건 뭐지 도대체?
아직 식료품은 배달이 안 됐다. 119 119 1199 전화번호를 어디선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밧줄도. 잠깐만, 이거 안 했었네. 어, 뭐야, 여기도 있네? 맵이? 어이씨. 여기였네. 덩굴 자르기. 덩굴이 여러 갠데? 노란 꽃 덩굴. 빨간 열매로 덮였습니다. 새들이 먹는 거. 잠깐만. 책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책 있었거든? 덩굴 식물. 먹이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식물은 오버캐스트의 뱀퍼바인 흡혈식물입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잔뜩 낀 밤에만 열리는 밝은 보라색 흡착판 같은 잎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덩굴은 웜 리퍼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름처럼 실제로 자궁을 짓진 않지만 녀석의 위험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붉은 열매로 사냥감을 끌어들입니다. 몸 밖에서 태양을 감지하면 새로운 식물들은 숙주의 장기에서 격렬하게 터져나와 숙주가 피를 흘리게 하고 이거는 덩굴이 뿌리에서 분리한 직후 매우 쉽게 부서질 수 있다. 질서의 처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 큰 나무를 따라 그늘진 곳에서 흔히 발견된 질서의 처벌은 나무 수자란 푸른 가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하루에 한번 꽃가루를 핥음으로써 휴머노이드 관절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가시를 제거해야 돼. 깨시 제거. 이거잖아. 아, 근데 이거 가시가 있다는데 괜찮나? 다듬었다. 가시 다듬었네. 오케이, 굿. 좋아요. 잠깐, 이러면은 길이 막혀있지 않은 곳을 다 한번 몸으로 비벼봐야 될 것 같은데? 비벼봐야 될 것 같아. 여기 물가는? 여기는 낚시 안 되나? 낚시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비비적 대박. 여기 잠깐만, 여기도 어딘가에 역시나 잠깐만, 여기 뭐야? 뭐가 있네. 비가 내려 하얀 하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조사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뭐가 있었네. 물이 당신의 무릎까지 올라오는 동안 물이 당신을 손쉽게 아래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돌로 하천을 막는다? 저기 돌이 있기는 해, 보면은. 꽤나 일리 있어. 그럴듯해. 잠깐만, 여기에서 물건, 돌. 바위를 물에 담그면 길을 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인가? 아직 안 되나? 더 있어야 되나? 돌을 더 많이 가져와야 돼? 그거 무거운데. 좀 많이 무거운데, 그거 에반데.
너부터 가져가자야. 아씨, 무거워 이거. 뭔거 극혐이야. 좋은 밧줄이 총 15개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니야, 밧줄 종류가 총 15개야. 그 중에 좋은 것만 골라야 돼. 자, 여기다가 또. 바위 하나 더 담갔고. 하나만 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죠? 바위가 어디 있었지, 또 하나? 바위 이게 단가요? 덩굴 있는데 아나씨. 하하, 곤란하게 하네. 이먼 곳에서. 근데 제일 끔찍한 게뭔줄 알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위 나르는 거더 해야 돼요, 또. 걔 오버 아닌가요? 세이브, 자동 세이브라 죽으면은 다시 그냥 처음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됐다, 길 됐다, 길 됐다. 동굴 가보자. 이게 뭐야, 이거? 두꺼운 낚싯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가져가자. 여기다가 절단기? 여기다가도 절단기. 여긴 뭐야? 잠깐만, 뭐 있는데? 칼날이 달린 칼이 걸려 있다. 기름진 액체가 있습니다. 가져가자. 카드 앞면에는 검은 토끼가 꽃을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내용 행복한 한해 되길 바래. 안쪽에는 훨씬 더 많은 검은 토끼들이 꽃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1985년 7월 20일, 릴리 생일. 1985년 7월 20일. 1년 만에 정말 많이 컸구나.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던 걸 잊지마. 사랑으로 미피오 고모가. 1985년 7월 20일. 7월 20일. 그러니까 아까 그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어서 아빠 그 자물쇠. 그죠? 세 칸이었거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쓰는 것 같아. 그래, 당신은 칼을 잃었습니다. 석관에는 검은 액체에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머리카락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뭔가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위로 잘라봐, 머리카락. 아니야, 머리카락을 밧줄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심지어 기름지잖아요. 저걸 어떻게 써요? 밧줄로. 님 햇님과 달님 안 봄? 개 큰일 나는데, 그거. 호랑이 밧줄 타고 올라오다가 기름질 밧줄에 미끄러가지고 죽음. 6자리네? 850720? 주민등록번호네. 아니네. 한국식 주민등록번호 안 쓰시나봐. 비밀번호 국룰인데, 그죠? 비밀번호 쓰는데 세 칸짜리 비밀번호가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나 아까 분명 세 어디지? 아닌가? 세 칸은 전화번호였나? 외국이니까 반대로? 7,
20 아닌데 072085 아닌데 84 84년 어 뭐야 금관에 긴 채찍이 있다 채찍은 길고 새 것 같다 좋은 밧줄이 될 수 있다 작업용 채찍 지금 제가 밧줄이 총 8개 있거든요 8개 쓰레기통에 뭐 없는데 내려가 볼까? 아 내려갔다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다시 아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옷장 언젠간 열 수 있대 근데 지금은 못 연대 왜 가? 아니 비번은 아 저기 돌 옮겨야 돼요 나 저기 철사 하나 가져왔잖아 철사 한번 해볼까? 솔직히 8개 정도만 떨어져도 안 죽어 인정? 아까 빛이 있었는데 어 뭐야 여기 이건 뭐냐? 어? 창문 있는데? 저런 게 왜 있지? 창문이 왜 있지? 어 뭐야 도착했어 아래 밧줄이 끝났다 발견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통풍구는 덮개가 부분적으로 제거된 채로 근처에 나타난다 어 뭐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펜이 길을 막고 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은 기어 지나갔다 어? 뭐지 이거? 검은 토끼와 엄마인가? 마치 피부 밑에서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를 본 적은 없겠죠. 하지만 이 초상화는 어쩐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 뭐야? 불량 밧줄 재료를 주었을 경우 우물을 내려갈 때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응? 아! 아 저렇게 엔딩 보면서 전화번호 찾는 거구나! 아 밧줄 수에 따라 갈 수 있는 게 다 다른가 봐. 내 맨 아래까지 간 거고. 나 방금 근데 저기 저까지 간 거 끝까지 다 내려간 거기는 해. 어 방법은 다 알아 이제. 돌멩이는 가져가지 말자. 어, 중간에 뭐 저거 하면 되니까.
아까 8개 가져갔었죠? 그리고 뭐라고? 비밀번호가 정말 뭐였는데? 작업용 가져가고요. 자, 훨씬 빠르죠? 이게 안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동으로 거기서 사용된대. 그러니까 엔딩을 조금씩 다 봐야 되나봐. 안 좋은 아이템도 일부러 가져가야 되나봐. 머리카락도 가져가자. 아, 근데 그러면 저 돌 옮겨야 되네. 에바지, 구라치지 마. 아, 돌 옮기는 거 하지 마. 그거 싫어. 돌 아까, 잠깐만, 돌이 있나? 갓겜이네? 지존 갓겜. 씨,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갓겜. 이것도 자를까? 자, 여기에서 물건으로 칼 넣고 머리카락을 가져가자. 기름진 머리카락 이거 쓸 데가 있대. 뭐 액체가 있다네. 이거 이 상태로 내려가 볼까요? 기름진 머리카락 들고 7조각 내려봐. 아까 8조각인데 저기 끝에 다 달았으니까 7조각이면 원하는 데서 될것 같아. 자동으로 안 좋은 밧줄은 그 이벤트 씬에서 자동으로 사용된대요. 이런 데 아닐까? 갑자기 미끄러진다던지. 아닌데? 이러면? 이러면 조금 느낌이 다른데? 오밀 벽을 따라 덩굴이 자르고 있지만 얼마나 깊은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만, 잘 잡힌 것 같습니다. 덩굴의 보라색 잎이 당신에게 감싸붙습니다. 이 책에서 이것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잠깐, 당신 책을 읽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발은 하고 갑자기 말 끊어버리는데? 나 말하지 말래. 3! 살짝 게임 몰입도가 좋네. 5개만 가져가 보자고? 지금 3개. 열쇠를 가져가야 되는. 이 의자 옮기는 게 진짜 제일 귀찮은 작업인 것 같아. 암만 생각해도.
어? 잠깐만. 어? 여기 이런 풀들이 있었나? 아까 없지 않았나? 우리 갓겜이 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9칸 이상도 내려갈 수 있긴 하거든요. 머리카락도 보니까 머리카락도 튼튼했어. 방금 내가 느껴봤는데 튼실했어. 9칸 내려가보자. 머리카락이 튼실하다니까? 지린다니까 머리카락? 그냥 오랫동안 안 감아서 기름 낀 거지. 머리를 오래 안 감으신겨. 그냥 단지 그거 하나야. 여기서 절단기로 자르고, 이거 그 다음에 나가서 이것도 절단기로 자르고, 그 다음에 왼쪽에 가서 저기 그네도 자르고, 이 그네 잘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그걸 해준 건데. 그 다음 얘. 잠깐만. 여기 눈 있었나 원래? 원래 눈이 있었나? 지금 몇 개죠? 제가 밧줄이? 9개. 9개 됐어. 9개치만큼 내려가 보자. 아, 6포 쓰는 거? 맞네. 6포. 잠깐만, 6포. 6포 써봐. 쟤 배고픈 거 같아. 이거 줘보자, 6포를. 야, 일로 와봐. 아마 당신을 보면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졌는데, 눈빛이? 나 뭔가 사망 플래그 지금 피한 것 같은데? 이번에 9칸어치 가봅니다. 자, 9칸어치. 이게 뭐 유리도 있고 우물 속에 뭐가 많아. 아까 여기까지였거든요. 하지만 한 칸 더 내려갈 수 있죠. 밧줄이 끝났다. 하지만 당신은 우물 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볼 수는 있다. 다시 올라가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거의 다 왔다. 누군가 당신의 밧줄을 잘랐다. 다리만 다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쓸쓸했지만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를 덮고 있는 붉은색에서 눈에 띄는 것을 피부를 뚫고 나온 뼈가 흰색입니다. 으아!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줘요. 제발 제 이름을. 이거 도와달라는 당신의 외침이 우물에 풀립니다. 제발, 너무 아파요. 아빠 제발. 제가 나쁜 아이라서 죄송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아닌가? 도입부 부분에 릴리 도와주세요 이거 아닌가? 2. 맵을 이동할 때마다 게임은 저장됩니다. 진행 상황을 복구하고 싶을 경우 맵을 이동하기 전에 게임을 종료하십시오. 누가 당신의 밧줄을 잘랐다. 도입부를 넘길까요? 그냥 하나만 더 찾으면 될것 같은데? 뭘 가져가야 될까? 덩쿨 2개 들고 가면 10개? 새 덩쿨이 자랐나 혹시? 뭘까? 어! 빨간 꽃이 자라긴 했는데 파란 거 들고 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 충전기? 충전기는 아닐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암만 생각해도 그 5핀짜리 핸드폰 충전기 꽂는다고 해가지고 그 뭐 밧줄로 쓰거나 그런 건 에바 쌈치잖아요, 그죠? 인정? 인정. 그건 아닌 듯? 암만 생각해도 좀 불합리하네요, 그거는. 뭔가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파란 꽃 있잖아요. 저거 저 덩굴을 조금 자르면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느님, 나 릴리의 우물 프로게이머 되겠어. 존나 빨라 진행하는 거 지금. 거의 미친놈이야 그냥. 근데 여기도 뭐 힌트 같은 거 있었잖아. 저기, 아니, 근데 저건 생일이었고. 숲 쪽에는 뭐 없나? 하나 환각 본다 했어요. 근데 환각. 제가 이거 가져가기 해볼까? 안 되네. 환풍기 쭉 가보기? 중간에 나갔으니까 환풍기 쭉 가보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아까 내가 6포 줬으면은 위에서 나 죽이려고 저기 어? 밧줄 자르고 있을 때 네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굶주린 녀석을 그냥 먹여주고 그랬더니 그냥 배신 때리네, 이씨. 어? 내가 이제 너의 마스터나 마찬가지인데. 어, 야, 잠깐만. 얘 좀 더 가까이 왔는데? 가까워졌는데? 지금 밧줄 몇 개지? 8개. 머리카락 제외하고 8개 해서 더 가보자. 자드, 가자.
뭐야? 잠깐만, 쉬프트 누르니까 개빨리 이동하네. 뭐임? 이거 자동 달리기 켜져 있는 거 아니었음? 장난함? 여태 걸어 다닌 거임? 뭐야? 당신은 통풍구를 통해 떨어졌고 커버 중 하나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었다. 뭐야 여기? 얘네 다 릴리 아니야?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고통이 엄청나다. 당신이 쓰러지는 소리에 룸의 거주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번 전화번호 좀 불러주세요. 이번 전화번호 뭐예요? 6? 물건 하나에는 다양한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곤란에 빠질 경우 물건을 써보세요. 같은 칸이라 같은 거 나오나 봐. 5개 정도만 가져가 볼까요? 아까 덩굴이 7개였지. 5개만 가져가 보자. 적게 가져가자, 적게. 개빠르고. 그냥 미친놈 마냥 빠르고 지금.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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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또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잠깐만 몇 개야 지금 나? 밧줄? 5개? 5개면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칼도 가져갈까? 이걸로 뭐 찌를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육포 주러 가자, 육포 주러. 우리의 뭐야? 뭐야? 없는데? 방금 뭐였지? 다섯 칸만 가볼까요? 얘 유리 있는 칸. 밧줄이 끝나다 내려가는 길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물 벽에서 어두운 창문이 튀어나옵니다. 살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엿보기에 더 가까이 듭니다. 방으로 떨어졌대. 부드러운 뭔가에 착지된 것 같다. 당신은 주변 환경을 살피기 위해 주위를 더듬습니다. 릴리? 아빠! 여긴 대체, 전 분명. 쉿, 괜찮아, 릴리. 넌 방금 나쁜 꿈을 꾼 거야. 아니요, 아빠가 일을 나가시고 나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 어떤 목소리? 우물에서 들려왔어요. 우물? 혹시 가까이 가진 않았겠지? 여자 목소리였는데 공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전 그녀를 구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릴리, 꿈속에서도 이 아빠가 하는 말을 기억하렴. 릴리, 착한 아이 아빠가 집에 없을 때도 아빠 말을 듣는 거야. 특히 밖에서 목소리가 들릴 경우에 더욱. 그게 아빠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아이가 잡혀가는 방식이란다. 납치범들한테 말이지. 이 아빠 말 기억할 거지, 릴리? 네, 아빠. 정말 정말로 그래 줄 거니? 네 혼을 담아서까지 말이다. 네네, 아빠. 잘 자렴, 릴리. 야, 저거 우물 안에 있는 게 다 내 방인가 봐.
잠에 들면 아빠의 머리채. 4. 이제 6 찾아볼까? 6? 4개 하수도안? 거기가 좀더 빠르긴 한가? 얘왜 이러지 근데? 어? 더 왔는데? 어, 꽃이 더 폈다, 하나가. 누군가 꽃을 짓밟아 놓은 것 같다. 릴리 극한 직업이네, 근데. 근데 애시당초에 스토리가 휴머노이드라 했거든요, 이거? 배경이? 이것도 가져가자. 지금 몇 개야? 여섯 개? 방금 여섯 개 본 거죠? 아닌가? 다섯 개 봤나? 몇 개 봄? 아는 사람. 육포 안 가져왔네, 기달. 밥 줘야지, 이제. 저 친구 배고플 텐데. 밥 좀 주자, 저기. 칼로 찔러보자고? 아니에요, 저거 다섯 개째가 4였으니까 여섯 개째 안 본 거야. 첫 번째는 번호가 안 나오는 거지, 그니까. 저기, 실타래를 들고 가서 첫 번째에서 죽었었거든요, 저번에? 첫 번째는 번호가 안 나왔어. 여섯 번째를 안 본 거야, 지금. 여기 다음이잖아. 여기네, 여기. 밧줄이 끝났다. 하지만 여기 큰 방이 있는 것 같다. 이상한 방이다. 어, 여기 잠깐만. 여기 릴리 있는데, 이거? 내려오니까 생겼어, 여기 얘. 당신은 구석에 처박힌 더미를 더 자세히 쳐다봅니다. 오. 그것은 구더기로 덮인 시체이다. 구더기가 뭔지 알아, 릴리? 당신은 전에 구더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을 먹는 새끼파리들입니다. 오, 이젠 뭐죠? 빗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우물을 덮은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비록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구더기들과 함께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들이 당신의 유일한 손님들일 수 있습니다. 2. 조언. 2005년 미국에서 4,881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 뭐야? 응? 어, 뭐야? 어, 로딩 에러. 쉽. 리트라이.
버그 아니지. 누가 봐도 연출인데? 어 뭐야? 개빨라. 어 존내 빨라 존내 빨라. 아 이거 그만 또 페일 이거. 어 비밀번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리한 아이군요. 아빠가 싫어하시겠지 밧줄로? 에러가 계속 나는데? 야 에러가 점점 많이 나. 옷장 열어보라고? 아닌데? 이거 찌꾸라 에러예요? 이건 진짜 에러야? 컨셉 아니야? 그냥 죽어보면 되지 뭐 이거 들고. 근데 이거 들고 못 나가잖아. 이게 연출이 아니야? 밧줄 몇 갠데 지금? 두 개? 두 개 들고 가보자. 당신은 포기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냥 죽어버렸는데? 아니 근데 비행기가 나오면서 에러가 난 게 이게 의도한 게 아니야? 공. 에런가 봐. 껐다 켜보자. 릴리 버전 14인데. 저 비행기 뭔데 오래 생기냐? 저 왜 나온 거야 저거는 근데 진짜? 뭔 떡밥이야? 왜 저 단계 들어있지 게임에? 세 번째 받고 이제 네 번째 안 받는데 네 번째 거 보면 되겠다. 오른쪽 구석에 생기는 거 저거 파일 깨지는 거예요. 저기 그 늑대 나왔나 볼까? 어디까지 나왔나? 거의 다 나왔는데 쟤. 이제 입 벌리고 있는데? 밧줄 또 다섯 개라고요? 방금 네 개 한 거 아니야?
이번에 다섯 개고 방금 네 개 했잖아요. 다섯 조각. 내려가 봐. 다섯 개 해봤다고? 다섯 개 집임? 그렇네. 네 개를 안 했구나. 아빠, 나가. 아빠 때문에 아까 렉 걸렸어. 비행기 또 나오냐 이거? 안 나오네 이번엔. 네 개를 보면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빠르게 네 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꼭 여기를 계속 이거 해야 되나? 아, 가위만 가져오면 된다. 가위만 있으면 돼. 넷. 네 개 가능. 늑대 저기 제가 새로운 엔딩 안 봐서 더 안 왔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 씨발 깜짝이야, 씨. 어서! 아, 씨발! 아, 씨발! 깜짝이야! 어! 아, 씨발! 깜짝이야! 와. 와, 미친 놀래라 씨. 돌아버린 건가? 와, 진짜 놀랐네. 아. 아. 아니 너무 전조 없이 나오는 거 아니냐? 개 놀랐네 진짜. 밧줄이 끝났다. 내려가는 길은 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딴 터널이 있어 보인다. 아마 여기서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닐까? 어? 다른 데로 나오는데? 밖에는 호수가 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높은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아래가 바위 투성이 해안을 향해 파도가 경력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배수관에서 호수로 떠밀려 갑니다. 물에 닿기 전에 당신 얼굴은 아래 바위에 부딪힙니다. 아야. 이제는 아빠마저 못 알아볼 얼굴이 되었다. 공. 어, 불량 밧줄 재료들은 버릴 순 없지만 특정 아이템으로 좋은 물건으로 바꿀 수 있대.
번호 지금 두 개 남았거든요? 근데 방금이 네 개째였나요? 여러분? 몇 개째였죠 방금이? 밧줄 몇 개짜리였어? 네 개? 다섯 개짜리 봤죠? 몇 개짜리 안 봤어요 지금? 아는 사람? 꽃 종류 보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잠깐 꽃 종류 보고 계시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고생하십시오. 금방 오겠습니다. 이잉, 물 너무 많이 마셨다. 비가 옵니다. 비가 존내 내려요. 게임에 비 존내 내려. 비가 존내 내려요. 그냥 근데 이거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칭칭 감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뭔가? 가위 안 들고 왔네 이런 씨부레. 절연 테이프 그런 거 안 보이는데? 일단 머리카락도 쓸 수 있잖아. 15개를 쓸 수 있다는데 다 찾아볼까 일단? 나는 나간다. 어디 보자. 이게 노출돼 있다는 거는 감전된다는 건데, 감전된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고. 6퍼는 가져가지 말자. 뭐 더 생겼나 했는데, 머리카락도 가져가야죠. 밧줄 가져가고, 이거. 이것도 가져가야 돼. 아 맞네? 충전기가 전기가. 아 근데 저게 벗겨진 거면은 결국에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가 됐든 멘트나 그런 글자에서 나 존내 위험하다 나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지금 자기 앞을 뒤지게 하고 있는데 저거 가져가는 게 맞아? 나 이거 나 들고 가면 나 죽여버릴 거야.
날 방해하지만 난 여기 있고 싶으니까 어? 널 죽일 거야. 근데 안 좋은 거를 조합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던데. 몇 개지 지금? 뭐 안 가져왔지? 금거 안 땄어요? 이거 안 땄어? 어 이거 안 땄네? 이것도 안 가져갔을 거. 그러면 지금 9개인가요? 10개. 10개가 지금 최고 기록이기는 해. 실타래에 물 묻히자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그냥 연결하면은 바로 죽는다고 들었거든요? 해보자. 봐, 죽잖아. 충전기가 안 좋아서. 화단 있는 쪽 입구에 철조망 있었는데 그거 잘리냐고요? 안 쓰는 재료는 하나라고 했어. 그럼 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건데. 열쇠 그냥 있는 걸로 쳐주면 안 돼? 열쇠 없어도 들어가지네? 대체 왜? 그럼 여지껏 난 뭘 했어? 저기 여기 열쇠 아닌가? 잠깐만. 어, 여기 열쇠 아닌가 본데? 아닌가? 한번 열어서 그런 건가? 이거? 열린 판정인가? 아, 열린 판정인가 보다. 그게 제일 정상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뭐뭐 있었죠, 님들? 아, 그게 아니라 뭐뭐란다. 나 몇 번째 안 봤지? 안 본 거 있나? 구멍 뚫린 터널까지 다 봤죠. 쇼파 맑은 위치마다 템이 다르다고? 어? 어, 잠깐만. 존내 뜨개질해. 어, 뜨개질한 밧줄. 어, 존내 뜨개질해. 어, 지렸어. 존내게 뜨개질. 이러면은 맞네. 충전기 하나를 제외하고 지금 다 한 거네. 어, 뭐야. 왜 바뀌었냐, 이거?
오케이 오케이 다 찾아보렀어. 시트도 가져가. 다 가져가자 이제. 10개면은 딱 하나 정도 아까 부족하다 했거든요? 하나 정도 부족했다고 했던 거 다 가져가자 다. 이거 바닥은 뭐 안 되나? 여기서 가위.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두 개만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 타이어 하나랑 그리고 여기에 덩굴 하나 이러면은 지금 밧줄이? 총 10개 최장기록! 제일 아래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지렸나요? 그냥 내 해까지 뚫어버리러 갑니다. 야 근데 팔임 개좋다. 어? 문이 있는데? 밧줄이 끝났다. 해냈습니다. 당신은 바닥까지 갔습니다. 맙소사. 여긴 아무도 없군요. 여기에 있는 거라곤 뼈, 썩은 살, 구더기 뿐입니다. 구더기에 대한 경험이 있어 다행입니다. 세상에 맙소사, 누군가 밧줄을 잘라버렸습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가져가기. 절단기. 창살의 부수가 반대편의 문을 열었다. 여기가 계단으로 가는 문이다. 고장 안내판이 있고 문이 추가로 잠겨 있습니다. 화재 위험 안내. 계단이 보입니다. 진흙 같은 것이 모든 계단을 덮고 있습니다. 젖은 바닥이 간판, 바닥 간판이 창가에 떠 있습니다. 다양한 사진과 노트가 벽에 있는 코르크 판을 어지럽힌다. 노트는 스레드와 푸시 핀을 통해 그림에 연결되어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이름과 나이, 혈액형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개인에 대한 포획 위험 수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추가 참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사진들 중 어떤 것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대한 무언가가 당신의 몸을 떨리게 합니다. 뭐지? 문이 잠겨 있다. 어? 저 누구 있다. 손을 넣지 못한대. 프레이디 펀거스라고 써져있다. 누구지? 카드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아저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가져가게 하면 안 깨겠지? 칼은 없어. 썼잖아. 바늘류 열쇠? 가위로 칼질을 하라고? 당신은 남자의 목에 가위를 찔러 넣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려고 하지만 나오는 것은 피와 끔찍한 콸콸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마사이라고 적힌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6층
5층. 벽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그림 아래 작은 명판이 있다. 내용. 금은 절대적인 완벽함과 모든 연금술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냅니다. 어떤 연금술사들은 문자 그대로 금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많은 연금술사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지? 놈이 엄마에 대한 네 논문을 읽었어. 다락방 사다리는 식품 참고에 있어. 그는 너의 기억을 사랑해. 우리의 머리카락은 우리의 혼이 들어갈 곳이 있는 한 길게 뻗어날 것이다. 다락방 사다리가 다락방에 사다리가 있다네. 1층의 절단기는 근데 너무 두꺼워서 안 써질 것 같지 않아?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절단기로 자르는 거는 개오바싼 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절단기로 자르기에는 너무 튼실해 보여. 에바야, 지하 4층 가보자. 벽에 빨간 화살표 그림이 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습니다. 원수와 혼, 어떤 종교에서는 지옥에서 유황 냄새가 난다고 한다. 지옥에 혼이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스 아이디를 리더기에 사용하자 에러를 표시한다. 여긴 에러네. 3층. 오우씨, 뭐야 여기. 커다란 창문이 내다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우물 안에서? 정원과 똑같다. 벽에 빨간 삼각형 그림이 있다. 작은 명판이 그림 아래 있습니다. 불은 사랑, 분노, 열정, 증오를 한 형태로 합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지 남성적인 요소들만이 아니다. 돼지와 몸은 하나요. 영혼은 자신의 것이 아닌 돼지의 것이다. 물은 피, 순, 그리고 생명의 기원이다. 육신이 생명과 혼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한다. 공기는 뜨겁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다. 피와 영혼, 혼은 육신이 없으면 공기처럼 움직인다. 사용 중이라는 밝은 간판이 붙어있다. 일단은 숨어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님프 프로젝트 바디 테스트룸. 잠깐만, 옆에 이거 뭔데? 쉣. 완전히 기름진 머리카락이 가득하다. 안돼. 아니, 실이 아니다. 안된다. 다시는. 문 뒤에 벽지가 있을 뿐이죠. 당신은 홀쭉거미 아닙니다. 세계에 세제 냄새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2층이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가봐. 이거 가져갈 수 있어? 뭐야? 이건 왜 돼? 아까 안 됐잖아. 사무실 열쇠. 어디였죠? 사무실이? 여긴가요? 활 사이에 학습 천재의 아이들, 아조스 형성 문서, 중요 학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난감 잡지에서 본 이유로 항상 이런 의자를 원했습니다. 사실 당신은 집 가구 전체가 이렇게 부풀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만 빼고. 침대는 물침대를 원합니다. 어? 카드. 스크린 위로 무한 미로가 화면 보호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 넋이 나간다.
이게 아까 4층이었나요? 어디였죠? 아이디카드 사용이 안 됐던 데가? 여긴가? 어, 3층인데 여기는? 에러를 표시한다는데. 안토니오 타마시라는 이름의 아이디 카드래. 또 뭐가 있었나요? 수술실이라고 들어있다. 작은 명판이 그림 아래 있다. 피, 이는 빛을 스스로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원수입니다. 그 특징 때문에 새로운 혼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어 보인다. 응, 프레디도 힘들대. 요즘은 취준생들한테나 물려준다나? 진짜냐? 니콜은 머큐리얼 빌딩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지원금 차라리 내가 내겠어. 냅둬 그냥. 오, 젠장. 이건? 이런, 어. 오, 어, 니가 낼 일이? 아빠가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뼈들이 저희 구멍 안에 봤을까? 데릭 닥치고 있어. 어, 니 아빠란 사람이 혹시 타마시 교수니? 아빠를 아세요? 물론 니 아빠는 홈은 실험실에 있어. 따라오는 것만 해. 니 아빠에게 데려다 줄게. 엠마, 우리 프로젝트는? 5분 정도 걸릴 거야. 진정해. 아빠? 릴리? 아빠! 릴리 어떻게 된 일이니? 몸이 홀딱 젖은 채로 비를 맞으며 밖에 있었다고 들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냐면 그놈의 목소리를 또 들었나 보구나. 바닥까지 가봤는데 거긴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찾았는데. 네가 내려온 곳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릴리? 이걸 보렴 릴리. 이걸 보렴. 잘했어. 아빠? 이게 뭐죠? 다음 차례야 릴리. 대체 이게 몇 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너의 몸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단다. 머리색을 맞추지 못한 건 아깝지만 그건 아저씨와 함께 일한 사소한 대가였을 뿐이란다. 고쳐야 할 유일한 차이점은 너의 영혼. 개발이 덜 된 건 어쩔 수 없지 뭐. 릴리, 넌 언제나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내게 약속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규칙을 어기잖니? 난 계속해서 네가 우물에 떨어지는 걸 봐왔단다. 네가 계속 떨어져 아빠는 사람이 필요했단다. 넌그 멍청한 짓을 계속했단다.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밤에 혼자 나가지 말라는 아빠의 규칙도 듣지 않았어. 네가 한 것처럼 작은 밧줄을 만들었지. 밧줄이 끊어졌지만 처음으로 죽지 않았어. 네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빌었을 때 아빠는 뭔가를 깨달았단다. 말도 안 듣는 아이는 돼지는 게 당연하단 걸. 그리고 너 같은 건 재활용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도 말이다. 네 뇌는 나쁜 짓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겠지만 네 혼은 달라.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한번 나쁜 아이는 영원히 나쁜 아이일 뿐이야. 언젠가 이것이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벽한 릴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내 조수들과 아빠는 첫 번째 비명을 녹음했고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궁금했거든. 릴리가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좋은 게 없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 얼마나 죽을까? 세대 반복 개발. 우린 이 실험 과정을 이렇게 부르게 됐단다. 새로운 릴리는 점점 지능적으로 변한다. 고깃살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었어. 그걸로 너희를 만들어냈지. 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또네 또야.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이 아빠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잖니? 아빠? 넌 끝이야 실패자. 잠깐만요 아빠 죄송. 그래도 이 아빠 네가 여기까지 온게 자랑스럽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란다. 그때 가서 이 아빠를 웃게 해다오. 1. 조언. 어떤 메인 엔딩을 발견했는지 알려주는 세부 사항이 외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번호는 어디서 얻는 걸까? 다락방. 다락방 가보자. 3개 안 했다고요? 3개 하지 않았어요? 나 3개 한거 같은데?
안 했나? 등불 했어. 아, 네 개가 등불이고 세 개를 안 했어? 아, 그래요? 기둘, 일단 여기를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가 지금 여기에 사다리가 숨겨져 있대. 어, 여기 검은데 살짝? 아닌가? 어, 아닌가 봐. 뭐지? 그냥 찍어서 전화 걸어볼까? 번호 뭐랬죠? 80042623313. 초기 아씨 아씨 어 뭐야 의자 제자리로 돌아가네 이거? 아 아니네 이 의자 안 움직였구나 나. 안 되네 안 되네 안 돼 안 돼 어 뭐야 톤이 나 더는 못하겠어요. 1년 전만 해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들을 해왔어요. 그녀가 죽었으니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더 나빠졌어요. 그녀는 엄마 신다이가 아니에요. 그녀의 몸을 재현해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오 신이시여 나한테서 떨어져 톤이 난 리리를 데리고 떠날 거야. 날 보내줘요. 그만 그만.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어? 기억하고 싶지 않다. 게임 멈췄나? 멈췄는데? 잠깐만. 어째서 여기 문이 열린 거지? 내가 뭘 했길래 여기 문이 의자로 개 비비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지? 800-426-2313 뭐지? 000000? 아니 근데 그러면은 엔딩 멘트를 못 봐서 전화번호를 못 봤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형조림도 다 말 걸었던 것 같아. 이게 세이브 파일이 여기 올라간 이후로 저장된 게 아니거든요. 문이 열려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그 존내 비벼 막. 존내 비벼. 존내 비벼. 아시는 분 혹시 이거 트리거 발생하는 기준? 이거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아까 존내 비볐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히든엔딩이라고요? 아래서 글을 읽고 하는 발생한. 아, 자 그러면 이 밧줄 하나 엔딩이 없긴 해. 보면은 다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꽃이 2부터 지금 10까지 다 있거든요. 보면은 보실? 아 여기 2 3 4 5 6 7 둘레였어 둘레였어 여덟 열 둘레였어 여덟 열 개가 두 개인데? 아 몰라 하나짜리 안 한 거 같아. 이 이거 했잖아 근데 이거. 이건 한 건데. 가위 챙긴 거 아니었어요? 안 챙겼어? 아, 그래? 어, 2! 나왔네, 2! 8, 0, 2, 4, 2, 6, 2, 3, 1, 3.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기요? 저 릴리라고 하는데요. 집에 혼자 있는데 무서워서. 잠깐만, 뭐 릴리라고? 이번에 어떻게 알았니? 그게, 제 핸드폰, 제 휴대폰 번호예요, 아마. 하지만 전 휴대폰이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기억나요. 하지만 곧 그 일들이 저한테도 일어났고. 괜찮아 릴리, 모두 괜찮을 거야. 우물에 있는 집에 살지? 창문 바로 밖에 있어? 네? 아 다행이야, 그거 움직이지 않나 보구나. 알았어 릴리,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TV에 VHS 테이프를 넣어줘. 그래줄 수 있지? 무슨 영화의 테이프요? 클립클롭과 프렌즈 컬렉션 1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맞지? 저 집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클립클롭이 끝나면 계속 영화를 더 넣어도 돼, 알겠지? 잠들지 말고 문을 잠그지 마. 이것만 기억해도. 말하면서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젠장 당연한 걸. 기억난 게 뭐야 릴리? 우물에서 떨어지고 뼈가 아프고. 떨어질 때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깨어날 때도 있어요. 누가 우물에서 소리치는 걸 듣고 깨어났지만 왜 저도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날까요? 아빠 아빠. 뭐 그 자식이 거기 있어? 아빠는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얼굴에 베개를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한 번은 총을 꺼내더니 그 자식이 널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장담해. 전화를 주고받으니까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라요.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왜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정말 죽었나요? 내가 귀신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면 넌 살아있는 것 같아. 아빠 기억들 중 하나에서 아빠가 내가 뭔가를 배운다고 했어요. 세대 반복 개발? 뭐? 세대 반복 개발? 당신이 진짜 아빠의 릴리인가요? 그래. 아 오리지널 릴리구나? 아 맙소사 몇 번이나 이런 일을 겪게 했니?
미안, 굳이 셀 필요는... 릴리 버전 20번. 운전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네 영혼은 내 번호를 기억한 건 네가 도움을 원했기 때문인 것 같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한테 전화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널 거기서 빼내주는 게 주된 목표야.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쪽지를 남겼어. 내 글씨를 꽤 잘 읽으시니까 괜찮을 거야. 아, 나 24시간 하는 꽤 좋은 식당 알거든? 나중에 일이 끝나면 같이 가는 거 어때? 식당이요? 거기에 끝내주게 맛있는 초코칩 팬케이크가 있어. 또 초콜릿 우유에 휘핑크림을 얹었지? 게다가 레인보우 스프링클로. 네, 네가 원한다면 차에서도 잘 수 있어. 너 아마 많이 피곤할 거야. 같이 팬케이크 먹어도 돼요? 그럼. 당신은 당신을 너무나 잘 아는 낯선 분과 몇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편안함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맞을 겁니다. 문 좀 열어줄래, 릴리? 알았어요. 누구세요? 초록머리네? 파랑머리네? 어깨구나? 힙하네. 안녕, 꼬마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 머리 색깔이 참 다양하시네요. 그렇지, 내가 직접 염색했어. 사실 내 친구 버거맨이 도와줬지. 아, 물론 나도 많이 했어. 버거맨? 내 친구 중 하나야. 다들 널 보고 싶어 할걸? 걔들은 여기 내가 여기 온 것을 아직 모르지만 아마 괜찮을 거야.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너한테 한 짓 때문에 많이 혼나겠지? 아빠의 일은 아빠를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이거 물어봐야지. 떠나도 괜찮을까? 물건 챙기는 걸 넣어줄게. 팬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두 사람은 이불을 묶어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긴다. 당신의 원본은 선반에 있던 VHS 테이프를 한 번에 다 꺼냈다. 곧 당신은 그녀의 차 뒷좌석에 남겨졌다. 하나만 끝내면 돼, 알았지? 어디 간 거지? 뭔가 고약한 냄새가 난다. 뭘 붓고 있는 거예요? 꼬마야, 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잖아. 가스 냄새가 나요. 꼬마야, 그리 썩 보기 좋은 꼴은 아닐 거야. 벤으로 돌아가 있으렴. 이게 아빠의 벌인가요? 도와드릴 수 있나요? 당연한 걸, 꼬마야. 넌 자격 있어, 나만큼. 당신은 등유를 집안 곳곳에 뿌립니다. 둘 다 정원에 등유를 흠뻑 적시고 마지막으로 거주민들에게도 하나씩 뿌려줍니다. 마침내 아빠와 함께. 일단 라이터를 던지면 되돌릴 수 없어. 헛간에서 가져온 탱크로 정원에 있는 아조스 머리를 적셨어. 술사들이 아직도 캠퍼스에서 기르고 있다면 불덩어리처럼 불이 붙겠지? 안녕, 아빠.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맹렬한 화염에 휩싸입니다. 더 이상 집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아직... 괜찮아, 릴리.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야. 도대체 왜 아빠가 저를 아프게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아빠는 제게 나쁜 아이라 했어요. 그녀가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해치지 않아. 릴리, 네가 고통받을 이유 따윈 없어. 꼭 아빠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야. 릴리가 흘리는 눈물은 마치 꼭 자신의 눈물이 아닌 것만 같았다. 포옹은 생각보다 따스했다. 릴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포옹이 필요했다. 오, 진엔딩인가봐요. 크레딧 나오네. 옷장하고 다락방이요? 옷장은 왜 안 열린 걸까? 끝나면 열 수 있나?
끝. 당신은 완전한 끝에 다다랐습니다. 게임을 다시 해보고 싶으면 저장 파일을 지우세요. 아, 안 되네.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 봐. 뭐지? 안 열려, 안 열려. 바로 전화하기? 802 426 21 아닌데 2313 저기요? 모르겠어요. 그게? 누가 내 전화번호 알려주니? 잘 모르겠어. 꼬마야, 그런 그냥 자러나 가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잠깐만. 안 되네. 바로 하는 거. 옷장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옷장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님들? 열려있네. 근데 뭐 재밌었습니다. 예, 릴리의 우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무료 게임인데 퀄리티가 좋네요. 예, 루프몰이라는 그 소재를 써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